혈당 낮추는 비법, 집에서도 쉽게 가능합니다. 이혜민한 의사가 셀프 혈당 관리 비법 알려드립니다. 6가지 혈당 관리 비법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세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망증이 생기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죠. 저리고 찌릿하고 아프고 불편하니 자꾸 신경이 쓰이고 수면도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건 나을 수 없다, 괴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최선이다 라고만 말하니 너무너무 걱정되실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당뇨병성 말초신경망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집에서 따라하기만 해도 증상이 나아지고 극복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알려드릴 테니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첫 번째, 발목 운동입니다. 평소 생각날 때 발목을 몸쪽으로 잡아당겨주시면 되는데요.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 발목을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되고요. 좀 더 강한 자극을 주고 싶다면 앉아서 발목을 깍지 낀 손으로 잡고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에 손이 닿지 않는다면 수건으로 발을 감싸서 당겨보세요. 당뇨병성 말초신경망증이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가 종아리와 발 근육이 수축되기 때문인데, 방금 말씀드린 발목 운동을 해주면 종아리 근육이 이완되기 때문에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말초신경망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라면 평소에 발목 운동을 자주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갑자기 쥐가 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발목을 몸쪽으로 당겨주면 생각보다 빠르게 쥐가 풀어집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두 번째, 발끝 치기입니다.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양발을 좌우로 벌렸다가 모았다가 하면서 20분 이상 발을 부딪히는 건데요. 당뇨병성 말초신경망증이 생겼다는 것은 평소 하체 쪽으로 순환이 잘 되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발끝 치기를 하면 고관절 부위에 혈액 흐름이 좋아지고 발을 좌우로 흔들다 보니 하체 쪽으로 혈액이 증가하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어 말초신경망증 증상이 완화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때 최대한 새끼발가락이 바닥에 닿는다고 생각하고 넓게 넓게 벌렸다가 모아주시고요. 발날을 칠 때 아파서 불편하다면 치지는 않아도 됩니다. 정리하자면 똑바로 누워서 새끼발가락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넓게 넓게 발을 벌렸다가 모아주면 되고요. 이걸 20분 이상 하면서 중간중간 힘들 때마다 쉬어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20분 이상 발끝치기를 한 후 발에 느껴지는 감각을 바라보세요. 다리 전체가 시원하기도 하고 순환이 되는 느낌도 들면서 동시에 저리고 찌릿하고 불편했던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황토불 제자리 걷기입니다. 맨발 걷기를 밖에서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얘기한 세 가지를 합친 것보다도 맨발 걷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발바닥이 지압되니 모세혈관 흐름이 좋아지고요. 깔창이 없으니 아치가 무너졌다가 만들어졌다가 하면서 혈액이 펌핑되니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그러나 날씨 때문에 혹은 시간이 없어서 혹은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맨발 걷기를 밖에서 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라면 황토불을 사다가 큰 대야에 넣고 제자리에서 밟는 방법도 있습니다. 황토불은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데요. 집에 있는 대야에 황토불을 넣고 제자리에서 걸어주시면 됩니다. 적어도 20분 이상은 해야 끝나고 발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이때 기왕이면 TV 보면서 하기보다는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조용한 음악이나 명상, 심리 관련된 영상을 들으면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맨발 걷기를 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 참 좋죠? 그런데 만약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실천했음에도 말초신경망증 증상이 남아있어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원한다면 한약적 치료를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당뇨발저림 환자들을 한약으로 치료한 결과를 분석해봤는데요. 당뇨발저림이 줄었다, 당뇨발저림이 완화됐다 라고 답한 환자는 88.2%였고 그중 거의 다 나았다 라고 답한 환자는 절반이었습니다. 딱히 방법이 없다, 발개설이 이어지지 않길 바랄 뿐이다 라고 여겨지는 당뇨발저림에 한약적 치료가 왜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 해답은 간에 있습니다. 간은 한의학에서 근육을 주관한다고 하는데요. 간이 근육을 주관하는데 간 기능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근육에도 이상이 생겨 저리고 찌릿하고 쥐가 나는 등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간에 문제가 있으면 특히 밤에 증상이 나타나는 편인데요. 그래서인지 당뇨발저림 또한 낮보다는 밤에 더 불편하다고 하죠. 이에 한의학에서는 당뇨발저림을 치료할 때 기본적으로 간 치료에 집중합니다. 더불어 혈액순환을 높여주는 한약제도 함께 넣어 혈관 흐름을 좋게 해주는데요. 간 기능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니 발저림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말초신경망증은 완전히 극복을 하셔야 합니다. 방치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설명한 당뇨 발절인 꿀팁을 비롯한 다른 합병증에 대한 알찬 내용들, 그리고 당뇨인이 당뇨를 극복할 수 있는 이유와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담은 당뇨 편지를 문자로 7일간 발송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매일 아침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신청하거나 1877-8125로 전화 걸어 간단하게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되는 당뇨스쿨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세요. 주 3회 업로드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인을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카톡 친구 추가하세요. 감사합니다.